종호야! 승민아! 이게 얼마야! 잘 지냈지? 잘 지냈죠. 근데 나 이렇게 셋이 있으면 이렇게 차분한 거 되게 편한 거 같아. 그니까. 어? 뭐야 이게 누구야? 아, 뭐야 이게 누구야? 아, 이분하신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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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의 메인 댄서. 아이콘의 메인 댄서 동혁입니다. 많이 어색합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네. 그러니까요. 안무에서 바로 가실까요? 갈까요? 아, 오! 안녕하세요. 아, 현재다. 너무 잘생겼어. 지금까지 경연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무대를 했었는데 이 노래만큼은 뭔가 여섯 팀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꾸민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자, 우리 여기 외모인지 아시는 분? 킹덤의 대미를 장식할 멋진 보컬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아, 예. 정말 그 각 팀에서 정말 핵심 멤버들만 추려서 우리 만났잖아요, 그죠? 와, 소년의 얘기. 아, 노래 너무 좋았어. 네, 감동이 되게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번 소년의 얘기의 킬링 포인트는 은광이 형의 비주얼이지 않나. 아, 아, 형님 살도 엄청 더 빠지시고. 나는 그 부분이 진짜 좋더라. 기억해 너와 내 이야기. 아, 아 맞아요. 아. 기억해 너와 내 서툴기만 한 너무 거 들어봐도 될까요? 너무 거 같아 지금. 아. 미쳤다. 아니요, 왜 그러세요? 우리 팀명이나 뭐 한번 정해볼까요? 아,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사실. 진짜 뭐 심플하게 우리 킹덤이니까 뭐 킹덤의 보이스. 킹즈 보이스. 오. 오. 아, 킹즈 오. 보이스. 왕들의 목소리. 오. 오, 킹즈 보이스는 멋있긴 하다. 킹즈 보이스. 뭐 좀 자신감 생기는데요? 핵심 멤버 네. 사네. 어, 결정했습니다. 자, 이거 자. 오케이. 네. 그러면 킹즈 보이즈로. 네. 전화 네. 좋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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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말도 안 돼! 와 뭐야 말도 안 돼! 깜짝이야! 얘들아! 형님! 야, 아이고! 아니 말도 안 돼! 너희 많이 친해졌나 봐! 아, 깜짝이야! 야 20분을 기다렸어! 아이고! 와 진짜 몰랐어요! 와, 와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셨다고? 이건 진짜 몰랐는데? 아유. 너희 준비하는데 사실 예전부터 그냥 응원차 오고 싶기는 했었는데 아. 파이널이니까 또 괜히 또 그래가지고 오고 싶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너... 나오는 것도 힘드실 텐데 지금 이 시간. 아니야 뭐 아 뭐 어때요? 결혼하셨는데. 와 저희도 결혼해야 되니까요. 아 그럼 네. 그럼 저도 네 할 거라서요. 뭐? 어? 갑자기 발표를 힘들면서 결혼 발표를? 서이사. 언젠가 너 멜로디 사랑해요! 노래가 엄청 좋다고 지금 들어오는데 소문이 벌써 자자하더라고. 형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뭐 왜 뭔데? 거의 이거는 인성과 아이들이에요. 이 무대 보시면 압니다. 아까 녹음실에서 인성 형이 이거 열릴까 봐 이거 다 잡고 노래하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두성이요. 3단고음도 나왔네 여기서. 이젠 아닙니다. 그만 울 것 같아. 아. 이번에 잘해서 한번 울는 아이. 걸로. 그래. 어, 야, 근데 진짜 좋다. 가사도 너무 좋고. 네. 가사가 뭔가 우리들의 진짜 함께했던 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뭔가 다 그려지는 느낌이랄까. 사실 우리가 2월 말서부터 시작을 했었나? 네. 네. 너희 여섯 팀의 진짜 대부분의 앨범 수록곡을 사실 이 킹덤 시작하기 전에 진짜 다 들었었거든. 킹덤을 하면서 앨범의 수록곡에서 불렀었던 목소리와 또 별개로 여기서 보여주는 무대로 좀 더
각자 개개인의 목소리도 더 이렇게 잘 돋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된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 나는. 아 잘 멋지게 불러주기를 응원할게. 아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떠와. Ladies and gentlemen. 시가. 레전더리 워킹 더. 자 여섯 팀의 알콩달콩 꽁냥꽁냥 이 케미를 이제 못 볼 생각에 너무 아쉬우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와! 킹스포츠 얼굴 내고 We are K at the ball 피지컬 내고 피지컬라인 노래까지 다 되는 어메이징! 네 저희 여섯 명이 선물 같은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했습니다. So wonderful, unbelievable. 네 오로지 생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one and only 스페셜 스테이지. 여섯 명의 환상적인 하모니로 꾸며질 선물 같은 무대. 6월 3일 킹덤 파이널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전설이 되어라. 킹보이스.